안녕하세요. 2023년 5월 26일 손토론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대비되어지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둠과 빛이 등장하죠. 그리고 자다, 그리고 깨다가 등장하죠. 자고 있는 사람, 깨어 있는 사람이요. 잠을 자게 되면은요, 어둠 속에 있게 되죠. 주로 잠은 언제 자나요? 밤에 자게 되죠. 그리고 깨어 있는 사람은 빛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주로 낮에 깨어 있죠. 어두우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요, 무감각함 속에 살아갑니다. 죄를 지어도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알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요. 반면 밝은 빛 앞에서는요, 우리의 행동이 다 보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의 행동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알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딱 보면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은 이게 죄인지 아닌지 스스로 알수 있게 됩니다.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고요. 여러분은요, 어둠에 속해 계십니까? 아니면 빛에 속해 계십니까? 때로는 죄를 짓고 스스로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나는 맨날 죄를 지어. 나는 맨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요. 하지만요, 이렇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빛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절은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의 차이는요, 바로 죄를 깨달을 수 있는지, 아니면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무감각함 속에 살아가는지, 그 차이인 것입니다. 잠에 취해서 자고 있으면요, 감각이 둔해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업어가도 모른다고 하죠. 그것처럼요, 또 자고 자다가 어디에 막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면 다음날 멍들어 있는 거 다음날 일어나서 알게 되죠. 그것처럼 자는 사람은 둔한 감각에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 있는 사람은 어디가 다치거나 부딪히거나 아프면은 바로 알게 되죠. 그리고 바로 약을 바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요, 깨어있는 사람은 예민한 감각 속에 살아가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부분에도 적용됩니다. 둔한 감각으로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과 예민한 감각으로 죄를 깨닫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낮에 속한 사람입니까? 밤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낮에 속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때때로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낮에 속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짐을 깨닫는다면, 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또 다시 일어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빛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넘어졌을 때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또 함께 뛰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고 또 다른 누군가를 일으켜 줄수 있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또그 넘어짐을 발견해서 그 자리에서 힘들어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넘어짐을 발견할 수 있는 낮에 속한 자임을 주님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일어나서 또 누군가의 손을 잡아 또 일으켜 주며 함께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